네, 삼관왕 그렇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야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요, 저가격 중기능 고이쁨. 네. 거기다 네. 더 좋은 게 요거는 우리가 처음 만나보네. 세미알로우 모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뭐. 스프루스 센터블럭. 네, 스프루스 네. 센터블럭으로 써 있어요, 아예. 네, 스프루스가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129만 원. 저렴해요. 저렴하고 가성비를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스펙 좀 살펴보자면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에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4개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오픈 백 머신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네, 42.86mm 너트 누번 너트고요. 지판공률은 12.6인치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보통 305mm 지판공률 반지름을 쓰는데 320mm 지판공률 반지름이에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24.6인치 625mm 쇼스케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 하일로트론. 네, 슈퍼 하일로트론 픽업을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이제 뭐 필터트론 많이 사용하는데 하일로트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슈퍼라고 써 있네요. 네, 슈퍼 하일로트론. 볼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픽업 볼륨과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있는 형태입니다. 앵커드 어저스토매틱 브릿지고요. 네, 센터 이거 박혀 있네요. 네네, 그치, 앵커드라고 되어 있죠. 앵커드. 네, 네. 앵커드 닻을 내린. 네. 네. 이렇게 스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이랑 비슷합니다. 세미 할로우라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네. 무게는 가볍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 또 질 것 같아요. 107이고요. 107에 다 맞힌 것 같네요. 아, 이건 또 아닌가? 가벼운 게 아닌가? 난 모르겠지. 조금 막직하네요. 네. 이것도 뭐 이거 뭐 아치를 다 재일 수가 없겠네요. 사이드만? 네, 사이드만 그냥 질게요. 43이요. 12플랫 재보죠 뭐. 여긴가요? 여긴가? 네. 네. 77? 뭐 아까는 77 437 몇으로 봐야 되니? 77로 봐야 되겠네요. 네, 4377 107, 4377 무게를 지금 써야 되는데 진짜 헷갈리네요. 야, 이 무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은 아예 전 무게 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찍는 거죠. 아깝게 또 3.18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몰라. 난 그냥 완전 찍어. 네. 무게 몇 대면? 우와! 대박이네요. 찍은 게 그 정도면 뭐 3344 이게 틀리면 네. 10g 차이로 과연? 짜잔. 우와, 선생님 맞추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제 비슷하게 맞췄구나. 찾아왔네요. 와, 네. 맞아. 선생님이 더 가까워. 오, 선생님 오늘 3전 전승. 승률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3.41이요. 네. 좀 세너블럭 소리가 좀 납니까? 좀 단단하잖아요. 예, 좀 그러네요. 좀 더 쫄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뭐 119만원에 이 가격에 이 디자인에 이 소리면은 진짜 뭐 저 가격 중기는 고이뿐 맞네요. 마샬한테도 잘 어울려. 예. 아유, 까랑 까랑 참. 마샬
굿. 네. 괜찮네요. 좋네요. 아, 이게 좋네. 그러니까 뭔가 좀 사운드가 약간 다소 뭐 가격대도 좀 떨어졌고 세미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뭐 좀 너무 좀 날리지 않을까? 뭐 약간 뭐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쫄깃하고 괜찮습니다. 친근한 소리가 나요. 예, 친근한 소리. 맞아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묻혀서.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처음으로 15% 쳐봤네요. 야. 네. 생전 처음 쳐봤네요, 여기. 네. 가격대가 떨어져도 여전히 그레치의 사운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아, 좋다. 세미알로우도 좋네요. 네, 그레치는 이런 멋이 있는 기타. 지난 시간에 중기능 고입음에 이어 네. 저가격 중기능 고입음. 네. G5622T 일렉트로매틱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그레츠의 그 후랄로우 소리보다 이게 세미알로우가 더 접근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쁜 세미알로우 기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뭐 아이바네즈도 있고 에프폰도 있고 깁슨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이쁜 것 같고 가격도 제일 좀 가시권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랄까 저가격? 중기능? 네, 고입음. 저가격 중기능 고입음 세미할로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대등하지 않은 네. 스파이가 하나 숨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세미할로우 들어가겠네요. 저는 딱 여기 이제 비교할 만한 게 뭐 쉐라톤이라든가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에피폰의 이쁜 것들 다들 이쁘고 네. 고입음을 일단 갖고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그레츠. 내 귀에 익숙한 그레츠의 세미 할로우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귀에 익숙한 건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네. 좀 뭔가 원래 아니 들어본 것 같은 사운드가 좀 나와요. 그레츠의 저런 어떤 할로우나 이런 뚱뚱한 기타들은 좀 뭐랄까 독자적인 노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장르가 아주 네. 아주 국한되어 있고 네. 편협하죠. 네. 편협한 네. 기타인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게 펴바른 느낌이 납니다. 이건, 네. 이건 좋다. 네. 점수 드릴게요. 자, 소주도 냉면. 냉면? 8.5, 7.5. 짜잔. 멋있네요. 네. 그렇지, 뭐, 이 맛에 치는 거죠, 뭐, 그냥. 뭐, 멋있는 걸로 치는 거죠. 예쁘고 멋있는 걸로. 어허. 네. 자 오늘 이렇게 그레치 우리 다 같이 모아서 네, 그 자마티스 자마이티스부터 그 뭐예요 왜 뭐였죠 저기능 저기능 고입음 이었는데 그레치로 넘어오면서 약간 좀 중기능 고입음까지 네, 그래서 저가격 중기능 고입음 세미 할로우까지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기타는 역시 멋으로 치는 거라는 걸 확인시켜줄 만한 네, 가성비 완전 망한 네 전혀 그런 근본 없는 가성비를 가진 예쁜 네. 기타들만 또 모아서 한번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입음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키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